201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으로 생긴 치과용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. 대구를 대표하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죠. AMB 바이오메디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AMB 바이오메디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미소를 짓게 하는 임플란트에서 이름 AMB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듯이 항상 그 국민들에게 또 전 세계적으로 밝은 미소를 짓게끔 만들 수 있는 임플란트를 개발할 목표를 가지고 생긴 회사입니다. AMB 바이오메디의 주력 제품이 뭔지 궁금한데요. 네, 그 바이오메디라는 이름이 있듯이 바이오 쪽인데 저희는 특히 그 치과용 임플란트 쪽에 전문적으로 생산 관리하는 회사입니다. 이 주력 제품의 특징과 또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임플란트들이 그 임플란트를 신고 뼈가 이렇게 임플란트에 붙어서 골융합이 일어난 이후에 보철물을 하게 돼서 우리가 치아의 역할을 해주는데 저희는 그 임플란트의 디자인이 초기에 고정력을 쉽게 얻게 만들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짧은 기간 내에 뭐 수개월이 아닌 몇 주만 해도 보철을 할 수 있는 이미데이트 로딩이 가능한 임플란트들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. 네, 이 임플란트 제품을 사용한 국내외 또 고객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. 또 향후 수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. 네, 일단 뭐 반응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의 어떤 변화가 충분히 있어서 사용자들이 봤을 때 기존에 오래 걸렸던 상실된 치아를 저희 AMB 임플란트로 활용을 해서 사용자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철물의 시기가 상당히 일찍 단축되다 보니까 사용자의 반응은 상당히 뜨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뭐 수출 같은 경우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는데 현재 한 4, 5개국 정도 국가에서 저희 제품에게 관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수출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AMB 바이오메디의 향후 목표와 비전이 궁금합니다. 네, 저희는 그 치과용 의료기기 임플란트 외에 지금 현재 그 자동으로 봉합해 주는 오토 수척이나 또 그 치주염에 관련된 치료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그 가정용 치료기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덴탈 쪽이지만 조금 더 영역을 메디컬 쪽으로 다양하게 좀 넓게 넓혀갈 계획이 있습니다. 이 기업의 슬로건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의 미소를 환하게 만드는 기업 되길 바라겠습니다. AMB 바이오메디 만나봤습니다.